그 상황에서는 일단 라이센스는 취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형태를 따져야 돼. 같은 직업이라도 형태가 바뀔 수 있잖아. 나는 프리랜서야. 그러면 똑같은 직업이라도 형태는 프리랜서로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 이거 현실적이다. 신도님들, 꽃님들, 시청자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요 직업이 괜찮아. 그럼 갈등이 생기죠. 어떤 걸 해야 나한테 맞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선생님,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쵸? 근데 왜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저울질을 하기 때문이야. 아, 나는 적성에는 이게 맞는데 하고 싶은 건 이거고 내 사주 팔자에는 이게 들어있고 고민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야.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의 결정은 네가 행복한 일을 해. 근데 사주에 봐봐. 예를 들면 관운도 있어. 너는 제복을 입어야 되고 두뇌가 명석하고 영민하니까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 이런 거를 취득하기에 굉장히 또 문성운이 좋게 들어와. 막 이럴 때는 일단은 따세요. 우리가 옛날처럼 한 우물만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끝난 거지 인생. 동시다발적인 우물도 좀 파주고 초음파로다가 수맥도 좀 잡고. 그러니까 내가 관운이 있을 때 무조건 경찰 공무원, 검사, 판사, 변호사 이것만 생각하지 마. 나랏밥을 먹는다고 해서 법조인만 되진 않아요. 대기업, 현대그룹, 삼성 이런 대기업도 어전문에 드나드는 거랑 같은 급으로 본단 말이야. 어전문은 임금님 앞이죠. 영의정, 좌의정 이런 벼슬을 의미하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도 나는 임명장을 받고 어떤 단체 생활에 제복을 입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 그러니 온갖 자격증은 다 땄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사회성이 결여되고 대인관계에서 너무 부족해. 그러니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에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요즘 흔하디 흔한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상처에 대한 자기만의 보호막을 칠 줄 모르는 그런 여린 친구들이 지금 MZ세대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가들이. 그 상황에서는 일단 라이센스는 취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형태를 따져야 돼. 나는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게 재밌어. 굉장히 성격이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고 인기도 많고 여러 사람하고 어울려서 나름 잘 굴러가. 그러면 뭐가 돼? 이 사람한테는 홍염살이 있고 도화살이 있고 좋은 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사주에 관운도 있고 제복도 있고 뭔가 벼슬록이 있지만 인기쟁이가 될 수 있으면 대기업에서 어찌어찌 굴러도 가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해도 생존을 잘한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사주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나는 사회생활이 힘들어. 근데 요렇게 연구를 하고 요렇게 컴퓨터를 만지고 뭐를 하는 건 되게 좋아. 근데 내가 출근을 해서 상사 어른을 모시고 누군가와 이 비율을 맞추는 게 너무 쉣 이런 상태라면 자택근무를. 일은 비슷한데 형태가 나랑 안 맞는다는 거를 빨리 깨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택근무를 하거나 내가 주 며칠을 움직일 수 있고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충분히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다면 같은 직업이라도 형태가 바뀔 수 있잖아.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다 싫어. 나는 프리랜서야. 그러면 똑같은 직업이라도 형태는 프리랜서로 가는 거지. 대신 수입의 보장성은 없잖아.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놔야 돼. 약간의 고통과 아픔은 감수를 할 줄 알아야지 성장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청년 실업 급여부터 해서 내가 놀고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요점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야. 먼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라이센스나 기타 등등은 갖고는 있고 지금 가장 내가 하고 싶고 가장 행복한 일을 추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쟁의가 되겠죠. 실력을 인정받겠죠. 그때는 내가 튕기면서 하는 거지.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100%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양보를 하면서 먼 미래를 계획하는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성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건 노후를 위한 자기 인생의 가장 멋진 히든카드야.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약간의 고통도 짊어져라. 도움이 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심에 뜨거운 마음 전해봅니다. 사랑합니다.